정말 내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 평생 목숨을 바칠 것처럼 네. 하늘에 뭐 별을 따주든 달을 갖다 바치든 할 것 같은데 네. 결혼을 하고 났는데 이 인간이 바람을 펴? 자궁살 이런 살을 좀 준비하세요. 아이고. 네, 이게 정말 좋지 않은 살이라고 들었는데 그죠. 어떻게 들었냐면 제가 자궁살을 가지고 있는 여성과 잠자리를 가지게 되면은 남자도 같이 안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혹시 이 말이 맞는지 맞아요. 좀 그에 대한 좀 정리를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맞기는 맞아요. 자궁살 자체가요 여자한테만 있는 거고 우리가 근데 이 자궁살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이제 그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과부살이라 그러고 고란살이라 그러거든요. 고생을 한다고. 그러니까 남자로 치면 호라비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자궁살은 과부살이에요. 자궁은 여자에게 아주 심장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엄마의 역할을 해주는 부분인데 자궁살 자체가 색을 말해요. 또 새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양에 있으면 음이 많다는 거야. 이 여기에 버금가는 남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기빨리는 거죠. 기빨리는 거. 네.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있는 이 살을 이 자궁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자궁살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재혼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재혼이 이게 재혼은 두 번째잖아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남자가 들어왔을 때는 말 그대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남자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사람 자체가 기운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사는 건데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몸도 있고 기운도 있잖아요. 신체가 있고 그러면 이 기운을 아내 쪽에서 삭감시키는 거잖아요. 계속 뺏는 거잖아요. 뭐 부부관계를 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서 한 가정에 산다는 자체가 이 살이라는 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못 만나면 남자가 하는 일도 안 되고 남자가 바람이 나. 정말 내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 평생 목숨을 바칠 것처럼 하늘에 뭐 별을 따주든 달을 갖다 바치든 할 것 같은데 결혼을 하고 났는데 이 인간이 바람을 펴? 좀 태세가 변하는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뀌는. 그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도 완전히 다르게 보거든요, 저는. 다르게 보지만 자궁살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 돼요. 살을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살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그 살풀이밖에 없을까요? 살을 풀어내는 구슬 하든지 지성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좋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했죠. 음의 기운이 많은 거잖아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일단은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살을 갖고 있다는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지. 첫 번째가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 내가 이 살이 많아. 그러면 남자가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궁합 보러 가. 되겠나 안 되겠는지 만나도 되겠나 안 되겠는지 그리고 그래도 내가 이 사람 너무 좋다. 그럼 방편을 해야 돼. 음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음의 기운을 어느 정도 죽여줄 필요성이 있죠. 본인 의지도 조금 어떻게 보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궁살이 자기가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거부를 안 할 거야. 남자를 새기기도 하지만은 있잖아요. 막 밝혀서 내가 남자를 찾아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거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왜 도화살, 홍염살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살이든 복이든요 사람은 다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요. 나는데 없어질 수는 없어요. 살이 심하게 작용을 할 때가 있고 좀 덜하게 작용을 할 때가 있고 아예 발동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게 해마다 다르고 월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10년 대운이 돌 때마다 또 달라요. 그때마다 이렇게 조절을 해야 돼요. 그 조절하기 쉽지가 않죠. 그죠. 그냥 점집에 가야지. 전화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